자연 치유력이 뭐냐. 그렇죠? 그 자연 치유력의 정체가 뭡니까? 생기야. 그 생기의 정체는 뭐예요? 생기의 정체는 사랑이야. 그 사랑은 결국 뭐예요?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은 어디 속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연 치유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니까, 아, 그것이 생명이다. 어.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빛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바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빛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사랑이, 그 빛이,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사람들은 어둠이 되어서 그 빛을 몰라서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 그 생기가 그 속에 있는 사랑 속에 있는 그 영적 에너지가 결국 우리 유전자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유전자를 회복시키나요? 영적, 그 사랑은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뭐를 지배한다? 에, 우리들의 그 뜻을 지배하고, 그 뜻은 결국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파, 베타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그 알파파로 하여금 유전자가 회복되게 한다라는 것.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놀라운 치유,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무조건적 사랑이면 우리 사람끼리 나누는 사랑도 그 무조건적 사랑일수록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정말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조건적으로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해 관계지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남자를, 남편을 사랑한다. 어떻게 해주는 한 사랑한다? 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한 사랑.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지.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해먹는 거요? 이용해먹는 거지. 그런데 그런, 그래서 잘해준다. 그런 거를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한심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자연 치유력, 그 진짜 사랑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자, 그 사랑 중에 저는 태어나서 그 사랑,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나. 아시겠죠? 외할머니는 뭐, 상구, 그러면 뭐,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그거를 저는 외할머니로부터 느낄 수 있었다, 이거죠. 얼마나 이뻤겠어요. 맨 첫 딸의 첫 아들이었으니까, 첫 외손자니까, 외할머니는 뭐, 정말, 그래서 내가 배가 아프면, 외할머니가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금방 나버려. 그 아픈 배가 왜 안 아파지게? 예. 네. 그렇지. 그 사랑 에너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에너지가, 내 팔을 알파파로 만들어가지고,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를 더 켜주니까. 그러니까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니까 아픈 배가 안 아프다, 이 말이야. 또, 그뿐만 아니다. 배가 아프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옛날에 너무 그 아이가 예민하고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긴장한다니까 그러면 이 장이 꼬여요. 그렇게 또는 위가 경련이라는. 그러니까 배가 아프지. 그럼 할머니가 상구야 일로 온나. 그래서 무릎에 눕히고 촥 만져주면 싹 낫는데, 그 사랑을 받으면 그 경련도 풀려요. 그러면서 아픈 것도 나버리고 꺼졌던 유전자도 켜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는 분명히 이 사랑이란 것 자체가 영적인 에너지니까 분명히 그 사랑은 우리들의 뇌파를 바꾸고 그 변화된 알파파로 변화된 뇌파는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여러분 나쁜 전자파를 받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유전자 꺼질 뿐 아니라 유전자가 손상이 되고 여러분 암 유전자로 변질돼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뭐예요? 전자파예요. 전자파의 일종입니다. 주파수가 빠른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전자파예요. 햇빛도 전자파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하고 아주 좋은 전자파는 햇볕은 가시광선이라 그러고 엑스레이는 주파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쪼면 뭐예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 통신회사 KT, 뭐, SK, 뭐라 그래요? 이 전화기를, 어떻게, 거리를 두라 그러잖아. 한 뺨 정도 거리를 두고 하라. 이렇게 붙여서 하면, 이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변질이 되고, 그래가지고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파가 좋은 파, 알파파라야 우리 유전자는 회복이 되고 작동, 꺼져도 켜지고 작동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파파는 우리가 무엇을 느낄 때? 진선미를 느낄 때.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내 뇌파를,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서 우리 유전자를
치유한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 전자파는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아니고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파들은 거리를 자꾸 멀리하면 아주 빨리 약해져요. 그래서 거리가 더 멀어지면 더 약해지고. 그래서 햇볕도 어떻게 저녁에 뭐요? 해가 질 때는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져요. 멀어지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햇볕이라는 전자파는 에너지가 어떻게 떨어지면서 저녁 노을 색깔이 된다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빨개진다고. 우리에게 우리 눈에 느끼는 빛이 약하니까. 그 정오에는 뭐예요? 제일 우리 머리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해가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온도도 제일 높고 에너지가 제일 강력할 때 하늘 보면 어떻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주노초파 파나무보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는 거리에 따라서도 약화돼요. 그래서 너무 멀면 전자파는 뭐예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후 2시, 3시가 가장 덥고 햇볕도 강력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그런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 그러니까 생체 전자파도 전자파요. 그것도 에너지야. 그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예요. 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지배한다니까. 그러면 이 영적 에너지는 이 물리적 에너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요. 그 바꿔버린다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굉장히 뭐예요? 강한 에너지예요. 여러분, 빛이 너무너무 강하면 멀리 가요, 안 가요? 아주 태양하고 우리의 이 거리는 굉장한 거리예요.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와요. 강한 것은 빨리 갑니다. 아직.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보다 어떻게 더 강해? 더 강해. 네. 사랑 에너지가 이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켜. 그건 왜 그래요? 사랑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로서 더 강하기 때문이야. 너무너무 에너지가 강하면, 여러분, 뭐를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외할머니는 벌써 65년 전에 돌아가셨어. 제가 14살 때인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배를 만져줬고, 외할머니가 배를 만져준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내 배탈이 났고 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켜져요. 외할머니는 없어. 죽었어. 그런데 외할머니가 해주신, 이 외손자에게 해주신 무엇은? 사랑. 그 주신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 가지고 아직도 나에게는 유효한 거야. 그래서 이런 영적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머니는 죽어도 할머니의 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영적 에너지인데. 할머니가 그 옛날 상구가 7살 때 주신 사랑인데, 이 상구에게는 그것이 73년 전에 받았던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내가 생각을 다시 하면, 그거를 기억을 하면, 그 추억을 되돌리면, 그 사랑은 아직도 나에게, 내 유전자에게 유효해 안 해. 유효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영적 에너지, 그 자연 치유력, 그걸 발견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외할머니 사랑보다 뭐예요? 외할머니는 누구만 사랑했게? 상구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에너지가 얼마나 여러분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뭐 늙었든 뭐 젊었든 시간과 공간에 뭐예요? 전혀 상관없이 그 놀라운 생명 에너지는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이 말이야. 참,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물리적 에너지는 강하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자, 소리가 너무 강한 소리다. 그럼 어떻게? 망가뜨려요. 파괴시켜. 파괴시켜. 근데 사랑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파괴시켜요, 안 시켜요? 사랑은 아무리 강해도 파괴는 안 시켜. 사랑 에너지는 너무너무 강하면 파괴 반대 현상이 일어나. 창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재창조돼서 부활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없었던 우리도 어떻게?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신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알고 보면 다시 창조하는 것을 말해요. 그 창조는 그 무한한 사랑이라는 에너지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얼마나 센 강력한 에너지냐. 한번 봅시다. 원자.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이래요.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어.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 전자가 빨리 막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안 보여. 안 보이면서 이렇게 구름처럼 보여. 그래서 이 전자가 구름처럼 보이는 상태를 전자운, 구름운자, 전자운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원자, 자,
전자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도 신비로운 거는 뭐가 신비로워요? 여러분, 전자도 하나의 입자입니다. 입자가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 원심력이란 거 있잖아요. 빨리 돌릴수록 어떻게 해? 여러분, 그래서 뭘 자꾸 이 줄에 매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돼? 팍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 이것도 신비야. 전자를 나가지 않게 해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뭐가 구성이 안 돼? 원자란 게 있을 수 없어. 원자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도 그렇고 원자 핵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양전기를 띤 양성자가 있고 이제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있습니다. 노란색 입자. 근데 이제 중성자는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는데 양성자들은 이렇게 절대로 뭉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같은 양전기를 띠고 있는 것끼리는요, 같이 저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왜? 서로 어떻게? 밀어내니까. 그래서 같은 양전기를 띠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하면 점점 밀어내요. 그런데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이 밀어내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이거를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원자 핵 속에서는 붙어 있다고. 와, 그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야. 네. 그래서 양성자끼리 밀어내려고 하는 힘은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붙일 수 있는 힘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뭐가? 사랑, 영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리적 에너지가 뭐예요? 전자를 튕겨 나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들이 뭐예요? 서로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물리적 에너지 이런 힘을 원자력이라고 그래요. 원자력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에너지, 사랑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놀라운 그 창조력. 만 있으면 물론 우리도 죽어도 부활할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없어진 폐도 다시 뭐예요? 창조해 주실 수 있으신 그런 놀라운 자연 치유력, 시간과 공간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연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짤막한 성경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끝나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아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자,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영적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거를 옛날에는 이런 거 읽으면 막 웃기고 있네 이랬는데 이제는 이걸 읽으면 그렇지. 그 뭐 당연하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께로 왔다. 여러분, 이 당시에 문둥병자라는 것은 참 문둥병에 걸리면 참 저주받은 인간이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자 자신도 문둥병자가 되면 아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신 거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이런 병에 걸리면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죽어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예요. 이제 그러니까 문둥병은 누가 준 병이야? 하나님이 준 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어. 하나님이 병을 문둥병을 줬다면 그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줬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병, 하나님이 준 병을 고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원하신다면 자기를 치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때까지 자기의 문둥병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주신 형벌로 주신 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왔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한 새로운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병을 나한테 줬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보는 생각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죠. 조건적 사랑은 죄 지으면 벌 주고 더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죽여버리고 그런데 자기가 살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살 길이 없어. 자기가 문둥병을 치유받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 아니고 자기가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는 살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는 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나를,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나쁜 놈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희망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럴까?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와서 보니까 다른 문둥병 환자를 뭐요? 고치는 거야. 그럴 때, 와! 저분은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목마르게 기다리던 뭐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곁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그래서 다 찾아오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원하시면이라고 말해.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원하지. 당연히 원하지. 그래서 이제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아직도 이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해. 확신했다면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내가 불쌍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낫게 해주고 싶은 분이다. 라고 확신한다면 원하신다면이라 말하지 않죠. 그런데 원하신다면 하니까 여기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면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 민망히 여겼어. 내가 아직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뭐라 그랬을까? 너는 믿음이 부족해, 이 자식아. 좀 있다가 믿음 길러가지고 다시 와, 나한테. 그게 지금 이 사회에 유행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면 믿게 하셔서 해주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너 믿음 없어서 안 돼. 가서. 너 지금은 안 돼. 집에 가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믿음을 나중에 길러가지고 오면 내가 심사를 해보고 됐어. 그렇죠. 뭐 이렇게 조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음을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느끼시지만 그래도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여기서 이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뭐요? 대 손을 대 세상에 이거는 노노야. 이거는 모세 율법대로 하면요, 뭐예요? 큰일 날 일이야. 문둥병자한테 손을 댄다? 문둥병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와서 손을 댄다? 또는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 이거 뭐예요? 맞아 죽을 일이야. 모세 율법에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문둥병자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 예수님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아시겠죠? 자, 설명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 원하지, 내가 물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자, 믿음은 부족해. 그렇죠? 믿음은 부족해. 여러분, 아, 예수님도, 이 녀석이 아직도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구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만진 겁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일부러 만질 필요가 없어. 말씀만으로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아직도 그 예수님이 얼마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만졌다, 이 말이에요. 그 뭐 만지면 뭐 확신이 뭐 생기나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을 어떤 사람이 만진다는 것은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이야. 스킨십이 없었어. 벌써 뭐예요? 30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뭐예요? 없었다, 이 말이야. 아무도. 아무도 안 만졌는데, 저를 원하신다면, 뭐, 원하시지 않는다면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얘기야. 그거는 뭐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문둥병자 자기는 그렇게 낫고 싶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와서 뭐를 차리고 있는 거요? 예, 예의.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배우고 싶으면,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예의 차리지 말아야 돼. 예. 저 예의 안 차린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필요하고 예의 안 차리고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는 오, 그게 믿음이에요. 예의 차리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해보세요. 지난 30년간 아무도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없어. 그리고 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예, 가까이 문둥병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근처로 가다가는 어떻게 돌 맞아 죽어요. 이 새끼 문둥병자가 왜 일로 오냐고. 막 욕하고 절로 꺼져, 이 더러운 것들아, 이 저주받은 것들아. 그런 대접을 받고 살다가, 사랑이란 것은 눈꽃만큼도 뭐예요? 못 느끼는데, 이 예수가 손을 어깨에다가 탁 갖다 댄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어땠을까? 찌릿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통했을까? 예. 네. 예수님은, 아, 믿음이 없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쫙쫙했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믿음이 생긴 거야. 아시겠죠? 믿음 없으면 믿음 없으면 안 나. 믿음 나중에 길러가죠.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뭔 줄을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 행동은, 사랑이 율법보다 뭐요?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어놓고 그 율법을 뭐 안 지킨다 나는 율법 안 지켜 나는 뭐 율법을 무시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뭐라 그래? 율법 안 지킨다. 예수님은 가장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율법을 가장 완전히 지키면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사랑, 사랑하면 다, 율법 안 지켜도 돼. 사랑감 하면. 이런 거는 율법이 뭔지, 사랑이 뭔지도 둘 다 모른다는 얘기야.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잘 해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지금 이게 네 개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본래 몇 개가 돼야 되는데 열 개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 개 다 말할 것을 줄여서 그 외에 뭐요? 다른 여섯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열 가지 계명이 뭐요? 다 들어있다. 이 말은 몰라.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뭐 지킨다고 봐봐. 율법 지킨다고 봐봐. 이게 틀려먹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을 한다면 법이 필요가 뭐요?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뭐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래? 법이 필요 없어. 이제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는 이제 그 차원은 뭐예요? 그 차원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차원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율법 차원은 아직도 사랑에 도달하지 못한 차원이니까 사랑에 도달해야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완전하게 돼. 아시겠죠? 완전하게 돼. 그 말을 예수님이 했을까 안 했을까? 사도 바울은 여기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케. 완전케 하러 왔다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써 지킨다고 하는 이 율법이 완전케 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을 내가 보여주러 왔다. 사랑은 어디에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이 세상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이 율법이 완전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면,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가 됐다?
율법의 끝이 되었다. 율법의. 자, 이제 십자가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은 뭐예요? 끝이다. 끝을 볼 것이다. 근데 나를 보지는 못하고 그 사랑은 보지는 못하고 뭐예요? 계속 율법에 매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면 율법은 자 율법은 예수님 말대로 하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 율법은 완전케 되어야 한다. 아 그래서 내가 모세로 말미암아 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준 것이지만 무엇과 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 자신이 그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와서 십자가에서 탁 돌아가시고 모든 죄인을 탁 구원할 때까지는 너희는 은혜와 진리를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율법까지밖에 모른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까지고 그렇죠? 율법은 누구까지야 결국? 율법은 침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다. 그래서 천국은 이때까지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을 간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거운 율법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했지만 이제는 그 짐 다 내려놔라. 은혜를 받아들여라.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너희들 대신에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뭐예요? 구원하러 왔다. 아, 이게. 응.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율법의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준 불완전한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이야. 완성.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드디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본인이 직접 오셨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율법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실 수 없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불완전한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그거를 드디어 완전케 하러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은 못해. 누구만 할 수 있어? 예수님 자신만 완전케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는 완전한 율법을 주실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게 그 믿음이 부족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그 문둥병자 보고 모세 율법에는 내가 너를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지만 내가 그 모세 율법을 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그 율법을 줬을 때는 그때는 불완전했어. 그래서 너에게 사랑이 이렇게 필요한데도 사랑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었지만 그 율법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를 너 같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율법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너를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제 너에게는
그 율법만 가지고는 너는 나을 수가 없어. 그 율법의 완성인 뭐예요? 나의 사랑. 그게 율법의 진짜 본질이다 이 말이야. 그 율법의 진짜 본질인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그 순간에 여러분, 제가 그 문둥병자라고 상상을 해보면, 제가 그 30년 동안 아무도 만져주지 않던 내가,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탁 만지니, 여러분, 막, 한 방에 나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 방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놀라운 영적 에너지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것을 깊이 아시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재창조력,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